16세기 조선 전기 왕실의 복식 문화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회가 경기도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복원과 고증을 거치는 데만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0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 모습,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조각조각 나뉘어 있던 유물을 복원해 완성한 조선시대 관복 달령. 색은 바랬지만 비단에 박힌 구름 무늬와 흉배가 달렸던 시침질 흔적은 선명합니다. 16세기 조선 상류층 여성의 예복 중 하나인 단사매는 목선이 둥글고 소매가 짧은 특징과 함께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 무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 9대 국왕 성종의 증손인 선성군과 그의 어머니 기성군 부인의 묘역에서 출토된 복식 유물입니다. 2008년 경기 명가로부터 출토 유물을 기증받고 세척과 복원, 재현 과정을 거치는 데만도 6년이 걸렸습니다. 기존에는 그 임진왜란 이전에 복식들이 많이 출토되었지만 왕실 복식으로 출토돼서 이렇게 공개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명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 사대부의 옷과 그 왕실 쪽의 옷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을 눈여겨볼 수가 있고 또 500년을 지나며 빛바랜 전통 의복은 현대 직물로 재현해 당시 화려했던 왕실 의복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시되는 50여 점의 유물 가운데는 묘역 근처에서 함께 출토된 지석과 도자기들도 함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문헌 기록으로만 접하는 역사와 실제 출토된 유품을 통해 접하는 역사는 그 깊이가 분명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조선 전기 삶의 흔적과 복식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특별 전시는 내년 3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